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 39번 문제에서 최후의 3인이 결정됐습니다. 110대 골든벨을 향한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신명의 골든벨 바로 나의 것. 최종 3인중 막내 2학년 조승민. 신명하게 울리자 아자자 화이팅. 숨겨진 실력자 3학년 송수현. 나는 더 이상 쫄보가 아니다 경수진 화이팅. 유쾌 상쾌 통쾌 3학년 경수진. 지금부터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 최후의 3인에게 드리는 4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그림 속의 A기관과 B기관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흔히 안 입고 온 일이나 언짢은 일 따위를 잘 견뎌내거나 남의 마음에 들도록 해주려 할 때 이것이 좋다, 이것을 맞추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 생각은 나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고요? 자,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세 친구 모두 답을 같게 썼습니다. A가 무슨 장이에요? 위장. B는? 귀장. 알면서? 그런데 선생님이랬나? 이거 빨리 하려고 하니까 이게 떨려가지고 아니 미치겠다고요. 어떡해. 어떡해. 왜 이렇게 떨어요? 어제 새벽 2시에 잤어요. 왜? 선생님들 막 예상 문제 뽑아줬다 그래갖고 그거 봤는데 막 그거 하나도 안 나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신명여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예상 문제를 뽑아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문제 나왔다고 합니다. 정답은 B입니다. 43번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베토벤이 전란 중에 완성한 그의 마지막 피아노 협주곡을 들어보시죠. 장대한 스케일과 왕성한 추진력 등이 특징인 이 곡은 베토벤이 청각을 잃은 후 작곡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초연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후세의 공명이 붙은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새 학생의 답이 다 다릅니다. 아~ KBS